네,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지 한 80여일 만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지난 여름과 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도덕과 정의를 외치고 뒤로는 특권과 반칙을 누리고 가진 부를 누리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왔습니다. 새치어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속아서 억울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을 갈라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물론 그중에는 양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억울했던 거죠. 이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조국을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도 임명을 했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안 막았습니다. 막아야 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청와대입니다. 비서실장님이 하셨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날 의향은 지금도 없으십니까? 제가 뭐 오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와대 비서진들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 책임을 느끼고 상황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장님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네, 그 물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도 보고 있겠다는 우리 뜻입니까? 참모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현재 다 하고 있고 시대적 소명을 지금 다 하고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뭘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제도 속에 내재화된 불공정까지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국민의 요구는요. 차질이 국민의 없도록 요구는 보좌하는 제도 것이 탓하지 말고 현재 실장님 우리 들으세요. 참모들에게 실장님, 주어진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요. 제도 탓하지 말고요. 제도 탓하지 말고 지금 그 안에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그 청와대에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실장님 제대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무슨 제도 지금 제도 운운하십니까? 제가 제도라고 얘기 안 했고요.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제도 속에 내재화된 하나, 불공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을 제대로 하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 싸우자는 아니, 아니, 겁니까? 저기 우리 저기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실장님,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아니,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니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함부로 말한 게 있었습니까?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멈추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아니 지금. 비서실장님이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불공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불공정하지만 않다면 불법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저기에는 제 귀에는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 탓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지고지순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대표십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제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 그러시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도 아니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네? 윤석열 검찰이 못 하고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무튼 법무부와 검찰이 그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네. 검찰권 남용의 방지 그리고 법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죠.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고 지위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조사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이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얼마든지 칼을 댈 수 있는 게 바로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려고 합니까? 공수처는 소위 말하면 검찰이
정치의 충견이 되어서 시녀가 되어서 하녀가 되어서 정치권의 말을 듣고 꼼짝도 청와대 꼼짝도 못하는 이런 또는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검찰들 이런 검찰들과 달리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과거에 늘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그걸 못했던 검찰 못했던 걸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공수처의 그 설립 목적 상관없이 공수처의 지금 잘... 설립 목적이 검찰이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비위에 그 부분,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실장님 지금 그 제도는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감찰 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지금 청와대 사급 청와대의 그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감찰할 수 있는 특별 감찰은 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 3년 부분은, 동안 왜 임명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여당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에 추천을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추천을 안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집권 초기부터 국회에 임명 그 제청을 요청했었습니다. 여당이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감찰관 그 제도만 제대로 돌아갔었어도 조국 이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조국 그 입시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모 펀드를 충분히 그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전 이석수 감찰관 그 감찰관의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제도만 있었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여당에서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뭐 언제든지 저희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